들어갈까요? 네. 자,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죠? 네. 방과 후 눈물 없이 볼 수. 끝났어요 이제 방송 끝났어요. 네, 방송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지 지금부터 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뭐 3, 이거 뭐 3%가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징징이니까. 네, 지금 끝난 거예요 지금. 네, 정프로의 징징 어 쇼.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요즘 제 징징 쇼를 제가 하면서 제 투자를 한번 복귀 혹은 제 투자를 반추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징징거릴 종목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그 진짜 그 이상 야.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궁금해졌던 거예요.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 뭐 몇 년 전에도 했죠. 그때도 근데 뭐 아픔은 있었지만 그때 저희 투자는 그냥 크게 잃어도 그러니까 잃어도 크게 막 데미지가 클 정도는 아닌 그렇다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식에 몰려 있는 상태고 너무나 지금 헤비하게 많이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현대 저 건설도 그랬고 쌍용도 그랬고 샀다 팔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언제부터 안 팔지? 아니 못 팔고, 팔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나? 이걸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 첫 주자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종목이겠습니다만 KMW 김민우. 김민우 이 친구를 제가 만나면서부터 자기 투자하게 됐구나. 원인이 뭘까를 그 전엔 제가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이제 팔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좀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도 한번 보고 뭐 이러니까. 좀 의지하면서 더 수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오늘 다시 한번 리프레시한 느낌으로 그걸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김민우를 한번 오늘 여러분께 이 사실 이게 종목으로 따면 정프로 오리지널이지. 정프로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얼마에 샀어요? 74,000원, 73,800원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완전 고점은 아니네. 완전 고점 아니에요. 89,000원이거든. 어? 그때 뭐 샀나? 하여튼 뭐 그래도 어쨌든 네. 60% 물렸네. 60% 정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종목이니까 네. 사실.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5G 통신 장비 네. 업체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은데 근데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데. 이제 그때도 한번 이제 5G 제가 이제 보고서 한번 좀 설명해드린 대로 올해는 좀 기대감은 있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뭐 기지국도 좀 많이 그 구축을 못했고 5G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리오프닝도 안 되다 보니까 기지국 설치하려면 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주파수도 그 어디죠 그 항공사인가요? 아무튼 이제 거기 그 통신과 이 항공 이렇게 주파수 좀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있었어요. 그게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느려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최근에 해결됐다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기지국 건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사실 작년에는 기대했던 것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뒤로 미뤄져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좋은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에 반영될지는 아직은 이제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저 통신 장비 업체 1위가 저기잖아요. 중국의 뭐야? 화웨이죠. 어? 화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트럼프 때 화웨이를 쳤잖아. 그 트럼프가 화웨이 그 그랬죠. 그 딸도 체포하고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가택 경금하고. 그래가지고 화웨이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급격하게 잠식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뭐 KMW 같은 거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삼성이 지금 그쪽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 예전에 그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삼성장비 네, 쪽 새로운 먹거리다. 그죠? 근데 요즘 한 3개월 동안 그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 나 정말 여러분의 센스 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 토론방 갔더니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이미 알고 있어. 전 프로가 사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원래 다 알려져 있으니까. 워낙 알려져 있어. 여기 이 방은 내버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올 때가 됐지 뭐. 올 때가 됐지 뭐. 늦은 감이 있어. 아, 늦은 감이 있어. 정말 여러분 센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아, 그 전에 그 아까 주파수 얘기하신 게 이제 아마 3.5GHz가 지금 5G의 이제 초반 단계고 네, 진짜 오리지널 5G는 뭐 24GHz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네. 있었는데 24GHz 이제 20GHz 넘어가게 되면 이게 워낙 그 극초단파로 가다 보면 이게 건물 같은 투과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지도 못해요. 무조건 직진으로만 가야 되는 이런 아, 단점들이 좀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안테나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캠도는 대박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박이라는 어. 거였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네, 미뤄지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의 탈출구랄까요? 하나의 뭔가 빛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전국에 그렇게 깔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 건물, 아니면 여기 IFC, 혹은 뭐 여기 파크원, 이 대형 빌딩들, 좀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 네. 내에서는 건물 내 5G 안테나, 진짜 오리지널 5G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5G 누가 지금 다 5G 쓰고 계시나요? 지금요? 어, 정프로? 5G 폰은 샀죠. 네, 저도 5G.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저는 5G를 LTE로 써요. 5G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던 게 언제? 평창 올림픽 아니야? 그때부터죠. 그렇죠, 네, 평창 올림픽 네, 이제 18년 가만히 쳐봐. 평창은 전 올림픽이고 북경 올림픽 했잖아. 네? 벌써 4년 네, 이상 4년 된 거네. 4년 됐지. 올해 됐어요. 북경 올림픽에 4년 네, 만에 한 거라는 거잖아. 2018년. 네. 뭐야 그러면? 뭐라뇨? 5G인데. 5G가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때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5G 안 쓰고 있다며. 폰만 5G 폰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냐고. 2018년도에 이게 만 원 정도 했던 기업인데 몇 년이요? 2018년도에 아 그때 살 걸. 근데 2019년도에 이제 8만 원까지 간 거예요. 8배 1년 만에 아, 거의 근데 그때 약세장이었잖아요. 트럼프랑 막 그렇지. 시진핑 싸울 때 그렇죠. 지수는 흘러내리는데 혼자 날라갔어요 사실은. 아주 대박이었지. 8배. 대박주였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아, 작년으로 치면 에코프로비엠이야. 네, 맞아. 어? 그죠? 네, 2021년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주식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아. 그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지국 이제 처음 막 깔 때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아니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이제 기지국 건설 안 하니까요. 아니, 설비 투자 안 하니까. 아니 안테나 만들면서 네. 뭐 이렇게. 아니 포지 때는 안 떴나 그러면? 떴었죠 예전에 뭐. 아, 포지 때도 한번 갔다가? 2012년인가 13년에 아, 한번.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그 정도로 뜨진 않았지. 월봉 보면 그때가 2000. 그 12년도에 얼마였냐면요. 당시에가 주가가 한 2,000원 했었어요. 아. 근데 2013년대가 이제 LTE 처음 할 때인데 13,000원까지 한 6배 또 올랐었어요. 이제 한번 LTE 때 파동 나왔다가 5년 쉬고 이번에 이제 5G로 8배 했는데 그럼 이제 슬슬 기다가 이제 6G 나올 때나 뜨겠네. 그건 뭐 가도면은 아니잖아. LTE 때 한번 네. 아니지. 대박이 났고. 그게 아니고. 쭉 하다가. 아니. 5G 한 번. 6G 살려? 5G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5G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올라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원래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공사하고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설치도 못한 거예요. 안테나가 없어서. 아 그래서 KT 투자가 낫대. 5G도 안 하는데 5G 요금 바꾼대잖아. KT 지금 주가 엄청 좋아. 어, 막 요새 되게 아, 좋아요. KT가 많이 지금 올라갔어. 대장주야. 네, 대장주. 어? KMW가 아니라 KT. 안 돼. 그러네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5G도 안 되는데 5G 요금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 또 중국에 5G 장비들 엄청 이제 깔릴 거란 말이죠. 이제 엔데믹 시대에 맞이해서. 아유 일본 얘기하지 마. 일본이 무슨 5G를 해. 지금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일본에서 하려봐. 거기 저 목조 건물들 다 그 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도 2G폰 쓰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신용카드 넘어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갔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오히려 이런 3G, 4G에서 늦어졌어요. 바로 5G로 갑니다. 아, 일본에 또 슬슬 집착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 악몽에서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야. 일본이 지금 5G 빨리 해야 됩니다. 미국은 너무 넓어갖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일부 대도시들 빼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한 몇 달 되긴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KMW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주식사님이 뭐라고 했냐. 어차피 이제 국내는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기다리고는 있대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건 뭐 주식담당님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래서 정부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일본과 미국이 좀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터질 거냐. 요게 일본은 잘 모르겠고 근데 최근 나오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는 좀 미국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 미국이. 미국은 아까 이제 주파수 간섭 문제도 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DC 네트워크라는 통신사가 제4 통신사로 진입을 한대요. 맞습니다. 5G 위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내년 6월까지 5G 기지국 3만 개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 근데 관건은 삼성이 이걸 따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노키아도 있고 네. 에릭슨도 있잖아요. 여기랑 3파전인데 삼성이 따내야 KMW가 수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아, KMW는 네. 노키아 일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아마 예, KMW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삼성 인자가 하는 게 가장 이제 모멘텀이 크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은 있는데 진짜로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가는 못 가고 그리고 4분기에 좀 KMW는 또 적자가 났어요. 적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그동안 예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실제 이제 실적이 지금 이제 기대치를 자꾸 미달하니까 그래서 이번 4분기에 11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 났고요. 네. 작년 분기로 보면은 작년에 1분기 빼고는 2, 3, 4분기 다 적자가 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못 하니까. 주가가 이제, 지금, 예.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가 이제 좋은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적이 턴어라운드만 해주면 되는데 턴어라운드 갑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좀 이런 뭐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지만 네. 아마 누구나 주식하시면서 약간 자신감 붙었을 때 빵 때렸던 종목 그런 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뭔가 이렇게 막 아마 주식하신 분들 대충 느끼실 때 처음에 이렇게 아유 겁나니까 뭐 50만 원, 100만 원만 해봐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건가 싶을 때 빵 늘렸다가 헉 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런 친구를 어떻게든 내 좀 승부를 좀 볼까 어떻게든 본전 만들어놓고 그래도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언제 산 거지? 이거요? 어 몇 년도 이게 한 보자 2020년에 사신 거 아니에요? 20년 20년보다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 왜냐면 자 한번 봅시다. 아유. 보자 KMW가 이 친구니까 2020년에 샀겠네. 20년인가요? 예, 네, 고점 찍고 나서 빠질 때 샀을 거 아니야? 89,000원이 고점이거든. 예. 네. 그러니까 2020년 가을쯤 샀겠다. 가을쯤. 아, 그런가 봅니다. 그지? 네, 네, 네. 그러면 2021년 한 1년 반 정도 됐네. 20년 가을, 21년, 22년이니까 뭐 거의 뭐. 그렇네요. 근데 그밖에 안 됐나? 매우 오래된 거 같은데. 나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밖에 안 됐나? 어? 신기한 일이네. 아니, SS 그 시대와 이제 그 KMW 시대로 나누거든. 네. 정프로의 주식 순환기라는 게. 더블S는 뭐예요? 쌍용. 쌍용 아, 시멘트. 아, 쌍용량에. 쌍용량에. 이때 샀나? 응. 아니 19년 9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럼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먹었는데 안 팔았단 얘기야 그러면? 엄청 먹었는데. 19년 9월. 그럼? 아니 왜냐면 내가 20년 가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거 같아서. 짧은 게 너무 짧은 거 같은데. 네. 그렇죠? 19년 가을 한번 저는 보는데요. 물론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는 거의 이제 거의 최고가에 산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 거의 최고가. 네, 거의 꼭지에 산 거거든요. 아니야, 작년이 맞을 거야. 왜냐면 작년 여름에 네. 작년 여름에 한번 뿜었어. 그때 맞아요. 에이스 에이스테크냐? 그 뭐 그런 거. 맞아요. 에이스테크 어? 이런 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 기억이 나. 왜냐면 내 친구랑 거기 어디야? 월정사를 걸어 갔는데 이 친구가 원래 주식 잘 안 했는데 나보고 살짝 야 니네 프로그램 보다가 5G 그 괜찮을 것 같아서 5G 몇 종목 샀다고 그래서 먹었다고 어.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 아 19년 맞답니다. 19년 맞죠? 네, 19년이 맞다고. 근데 지금 나한테 안 팔았단 말이야 내가? 그
그러니까. 1년 후에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후에. 네네. 2020년에. 내가 볼 때 20년인데. 아.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 주가는 이 LTE 시대, 5G 시대가 있잖아. 5G 시대.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다 10배 가까이씩 네. 올라요. 그러면 이제 정프로가 들어간 때는 그 시대, 그러니까 5G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의 전기냐, 아니 입장기냐,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말기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지. 네네네. 그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입장기나 초기는 아니었지. 그 가격대가. 뭐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이제 내가 뭐 잘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손 안 대거든. 결코. 어떤 재료가 있어. 아,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살 수가 있어. 아, 더 갈, 뭐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예측과 틀리면 바로 잘라야 된다. 아, 그걸 못한 거지. 네, 그걸 못했어. 그지? 빠지길래, 에이, 5G, 그러니까 저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5G 시대가 안 올 수 있어? 안테나 안 깔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간다면 언제 늦게 가더라도 간다. 이게 이제 그때 제 논리였는데, 그 논리는 사실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미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다 깐 거를 기대해서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건데 그죠? 근데 이미 뭐 거기서 빠진 거면 뭐 끝났지 뭐.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라고 네. 지금 팔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아, 왜냐면 이제 대장주였으니까. 네. 어? 대장주였으니까 뭔가 부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 녀석부터 갈 가능성이 많거든.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도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 어? 다음 세대 언제 오는데요? 6G요? 그거요 뭐 할 수가 있나 남의 주식이라고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남이니 다음 6G를 노리라고요? 아니 어쨌든 뭐 5G가 이 상태로 계속 뭐 갑자기 만개하겠어? 어? 아니, 5G 시대에 우리 생활이 바뀐 게 있어야지 뭐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5년이 됐는데? IoT.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5G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사는데 LTE 정도는 충분은 하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고. 근데 이제 5G는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기기와 기기 간에 그리고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약간 B2B 내가 그 사물 인터넷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야. 어? 사물 인터넷 네. 개념이 네. 대충 2014-15년도에 나왔어요. 아, 그렇게 오래됐나? 어? 그래서 내가 진짜 신뢰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세상이 사물 인터넷으로 왜? 지금은 휴먼 투 휴먼이라 이거야. 휴먼 투 머신. 어? 어? 근데 머신 투 머신. 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 이거야. 야, 그 얘기가 되는구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물 인터넷도 뭐, 서버단도 있고 막 있잖아. 네, 그러면 네. 뭔가 최종단에서 뭔가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 내가 종목 얘기하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야 그게 다 공부를 해보니까 야 괜찮은 거야. 그리고 소형주야. 시가총액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돼. 의지를 가지고 샀네. 어? 거의 세 달에 걸쳐서. 네. 야 사물 인터넷 시대의 총화다. 그래가지고 공시도 몇 번 나왔어. 그래서 뭐 어? 대기업하고 하고 해외에서 하고 막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 알 거야. 근데 야 지리양에 빠지더만. 아 그래요? 그러더니 재작년인가 대주주가 팔아버렸어 그 회사를. 아 갖고 계셨고 그때까지. 아니, 나는 끝까지 갖고 있지. 근데 결국 내가 부분 엑시스를 뭘로 한 줄 아니? 어? 뭐예요? 메타버스로 했잖아. 아 맞아. 메타버스 그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되더라고 그래서. 어. 네? 에라. 어? 잘 됐구나. 네, 그래서 올해 초에 급등을 하길래. 빠이빠이. 눈물을 아니 눈물을 뭐니 먹었지. 아 손해는 보신 거예요? 아니 이익은 이익 내셨어. 아 이익 나셨구나. 그래서 먹고 팔고 한 30% 갖고 있어. 아, 그러면 7년 기다리신 거네 그죠? 그러네 거의 7년. 2015년 여름에 샀으니까. 와, 야, 뭐 황소고 집이야. 대단 대단하시네. 그것도 신기 아닌데. 내 본전 돌려줄 때까지 절대 안 팔아. 이
그때 내가 그러잖아. 사물이터를 샀는데 엑시스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로 했다니까. 그 5G를 샀지 6G로 엑시스를 했대. 아니면 5G로 이거 바이오 같은 것도 시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BMW 바이오. 아, 위약 그만하면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어? 그 저 의지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개별 종목을 나올 수 있다니까. 고점에 사면. 고점에 사지 않았지. 나는 굉장히 저점에 샀기 때문에. 좋습니다. 야, 그날 대주주가 팔고 나갈 때 진짜 절망스럽더라고. 선물 인터넷 전문가를 샀는데. 아, 난 하여튼 그랬어. 네. 아, 그럼 경영자도 바뀐 거예요? 경영자 바뀌었지. 바뀌었지. 하지만 메타버스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의 날겠지. 근데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네, 오늘은 김프로의 증진쇼가 아니었나. 아니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니까. 네. 또 무상증자도 해가지고 따뜻했어. 아, 그럼 정프로의 증진쇼 말고 김프로의 싱글벙글 쇼도 하나 할까요? 싱글벙글 쇼. 그래서 사서 먹은 이야기 이런 거. 맨날 웃을 만은 없잖아요. 아, 내가 진짜 30년 동안에서 옛날에 진짜 재밌는 얘기 진짜 많다. 오늘 하나만 해줄까? 오늘 한번 갑시다. 진짜. 갑시다. 진짜. 예, 네, 옛날 거. 내가 주식 신이 된 얘긴데 주식의 신. 네. 아, 나도 그걸 미스테리야. 내가 있잖아. 네. 그 잠깐 지점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내 지점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야. 지점 나가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깨먹었겠지. 그때 뭐 주식 전혀 철없이 할 때거든. 네. 그러다가 주식 운용부를 온 거야. 네. 어? 펀드 매니저잖아. 근데 주식 운용부 간다고 바로 운용을 안 시키거든. 그렇겠죠. 야, 근데 있잖아. 이 친구는 내가 펀드 매니저로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나보고 자꾸 뭘 종목을 달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좀 기다려봐. 아직 살 때 아니야. 그래서 매일 전화 오는 거야. 뭐냐. 빨리 그래가지고 그때 징징이잖아 그게. 네, 그래갖고 내가 야 어떻게 이걸 피해가지? 그러다가 그때는 시장 조성 종목이라는 게 있었거든. 시장 조성 종목? IPO를 해. 네. IPO 한 격이 만 원이야. 네. 그러면 만 원 공모가가 만 원이야. 그럼 장이 안 좋아. 그러면 9,900원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네. 그거를 증권회사에서 공모 주관사 증권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그 만 원을 무조건 유지시켜야 돼. 종가 기준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채워. 어, 무조건 자기가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6개월 동안 그 증권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만 원에 개런티 돼 있는 종목이지. 야, 그럼 이거 사면 되겠다. 6개월 동안은 해방이잖아. 저 손해는 안 보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보지. 근데 그 전날 그 전주에 상장된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상장된 종목 중에서 내가 뭘 골랐냐면은 지금 그 에티너로 바뀌었나? 한일리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한일리스? 한일리스. 뭐 하는 회사예요? 리스 회사지. 한일리스. 차리스? 아니 한일리스가 아니야. 한미리스. 한미리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단자 종금 리스가 있었다고. 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살라고 왜 샀냐면 화장실 갔다 오는데 우리 투자 정보팀에 나하고 비슷한 연배 대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팀장한테 보고하는 걸 들은 거야 내가. 뭔 얘기야?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네. 아, 탐방을 갔다 왔는데, 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게 한미리스하고 그게 이제 이민주 회장이라고 지금도 에이티니언 파트너 사장 이민주 회장하고 이 한미은행하고 지분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불렀어.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대. 그래서 아, 잘 됐다. 이거 시장 조성 종목이니까 이걸 사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 날 상한가를 친 거야. 샀고. 어. 네. 그 다음 날 뭐 경제신문에 뭐가 난 줄 알아? 한미은행, 삼성은행 될 듯 이게 나온 거예요. 한미은행이 삼성은행이 됐네. 왜냐하면 그때 삼성이 금융업 진출한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한미은행 지분을 사가지고 삼성은행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일면 톱에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한미리스 지분은 조선무역이라는 이민주 회장 지분하고 한미은행 지분이 반반 있었거든. 그 갑자기 한미리스가 삼성리스 된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줬는 거야. 3일 상한가를 쳤어요. 3일. 네. 아니 시장 조성 종목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겠어. 3일 상한가 지금 당연히 팔아야지. 야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지 않냐? 딱 그랬더니 바로 삼성에서 부인 공시를 해가지고 그게 다시 시장 조성 종목이 팔자마자.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내 친구한테는 내가 주식의 신이 됐지. 보수적으로 해준다고. 아, 어? 정확하게 3일 상한가 치게 해주고 바로 빠지게 해주고. 그렇지. 보수적으로 이제 절대 물리지 않는 주식을 추천한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진짜 오묘한 거야. 어? 정말 연구 많이 해가지고 막 진짜. 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진짜 보수적으로 이 친구한테 다치지 않게 해주려고 그잖아. 네. 아니 그거 뭐 그 탐방했던 걸 누가 믿겠어. 근데 아 잘 됐다. 시장 조성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런 재료가 있으면 손해는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야 그게 3일 연상을 치더라. 그 다음 날부터. 네. 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네. 어리버리하게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어리버리하게 안 돼.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네. 그때 이제 내가 그걸 하나 알았지. 네? 아. 보수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 좋은 마음으로. 네, 좋은 마음으로. 어? 뭐 잘 뭐라 내가 그때 뭐 주식을 알겠어. 뭐 이거 찍어주고 저거 찍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네. 보수적으로. 알겠어요. 락바텀을 깔고 들어가셨네요. 그렇지. 네. 자, 하여튼 오늘 그 아마 차트 보면 그 쫙 이렇게. 네. 다음은 싱글벙글 씨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아니, 우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짜임새가 필요해. 그러니까 다음 종목은 조금 재밌는 걸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재밌. 아,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30년 전 얘기라서. 한 미리스 같은 뭐 하는 짓이. 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정프로의 징징 쇼까지 해봤고요. 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도 얼른 또 회사 돌아가셔서 일 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